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터져서 큰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요즘 여기저기서 원자력 발전소 관련된 이야기가 많은데, 허팝이 그래서 오늘은 방사능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팝에게는 이런 상자가 있는데요. 여기 원자력 방사능 마크도 있고요. 요거 이 상자를 열면 이렇게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는 방사능 측정기가 있습니다. 좀 신기하네. 생각보다 엄청 작아요. 엄청 클 줄 알았는데,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있고 난 이후에 이렇게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가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허팝도 막 찾아봤는데 핸드폰에 꽂고 쓰는 것도 있고 막 했는데, 그나마 이게 방사능 측정이 제일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보다 더 잘 되는 거는 진짜 한 돈 1,000만 원 하고요. 그 밑으로는 이게 그나마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가격이 좀 비싸요. 40만원이나 했습니다. 그래도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방사능 측정을 해서 이런 결과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큰 맘 먹고 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거 이제 확인을 해볼 건데요. 한번 제가 켜볼게요. 기계 오른쪽에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이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화면이 켜집니다. 자, 지금 화면이 켜지고 있는 건데요. 켜졌다. 자, 이렇게 켜지면은 이렇게 숫자가 떠요. 그리고 기계에서 찌지진 찌지진 소리가 나는데요. 이 소리 날 때마다 주변의 방사능 정도를 측정하는 거라고 해요. 근데 이 소리는 끌 수도 있어요. 네, 이 소리가 좀 이제 걸리적거리니까 팝은 이 소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껐어요. 이 기계 사용 방법은 따로 알려드리지 않고 지금부터 바로 허팝 주변의 방사능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온도도 뜨네. 이 기계가 6초 간격으로 주변 방사능 정도를 계속해서 체크한다고 해요. 그래서 숫자가 조금씩 계속 바뀌고 있고요. 또 이 기계는 이제 몇 천만원짜리 장비는 아니기 때문에 아주 100% 확실하진 않대요. 한 10% 정도의 오차는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오차는 괜찮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이 숫자가 높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쪽 장소는 좀 피해갔다 이런 정도 예측할 수 있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상자에는 또 다른 게 들어있는데요. 딴 게 아니고 바로 충전하는 어댑터랑 케이블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능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자연에서도 나오는 방사선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수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아주 미미해요. 그래서 이런 걸 다 종합해서 이렇게 방사능 측정기를 통해서 0.4가 넘어가면은 그 지역은 절대적으로 피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들고 다니면서 0.4가 넘어간다 이러면 바로 그 지역에서 도망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허팝 이걸 들고 다니면서 이제 허팝 주변에서나 아니면 마트 가서 특히 생선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은 이렇게 플러스 마크 있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갖다 대고 이렇게 이 물체에 대한 방사능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허팝이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동! 허팝 연구소는 방사능이 0.1이에요. 아주 순조롭습니다. 보통 0.1에서 0.3 사이가 일반적인 그런 거라고 합니다. 여기 허팝 연구소 직원이 있는데요. 직원도 한번 재볼게요. 뭔가 뭐야, 0.23이야? 뭐야? 방사능에 지금 피폭된 거 아니야? 이게 0.4 이상인 장소에 계속 있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진짜 피폭을 당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진짜 피폭 당해서 큰일 납니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허팝이 마트에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차를 타고. 자, 허팝의 차는 방사능이 뭐야? 0.36이야. 뭐지? 아니 뭐야 허팝 자동차 방사능이 오염된 거 아니야? 뭐야, 왜 이래? 뭐지? 여러분들 0.12예요. 깜짝이야. 이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은 이제 누적치가 나와요. 허팝이 오늘 아침에 이 장비를 받아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만져봤었거든요. 그때부터 누적된 방사능 수치가 0.36입니다. 깜짝이야. 자, 그러면 지금 방사능 정도 체크를 다시 해볼게요. 지금 0.16이에요. 허팝 자동차는 방사능이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마트 주차장에 도착했는데요. 수치가 계속해서 그렇게 높게 잡히지 않습니다. 그냥 이 정도는 일반적인 거래요. 일반적인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트로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마트 안에 들어왔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0.09입니다. 지금 마트 안이 아주 안전한 지역입니다. 가을 코너부터 가봅시다. 자, 지금 네, 0.24입니다. 이 정도도 괜찮아요. 네, 0.1에서 0.3 사이는 안전한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야채 코너 괜찮아, 안전해. 자, 치킨을 한번 적을까? 아주 안전한 치킨이야. 치킨 하나 먹자. 치킨 하나 잡아. 초밥에서 오, 초밥 안전해. 안전해. 그럼 이제 해산물입니다. 짜자자. 오, 우와 우와, 낮아 낮아. 우와. 어? 이거 일본 건가? 일본 거다. 일본 거, 일본 거. 쇼핑을 끝마치고 돌아갑니다. 이렇게 지금 두 개가 뜨잖아요, 점이. 그리고 이 두 개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줄어들어서 딱 하나가 딱 돼야지 오차율이 제일 낮을 때라고 합니다. 이게 두 개가 떠는데 이 오차가 크면은, 엄청 넓게 벌어져 있으면은 오차율이 큰 거라고 합니다. 네, 허팝이 방사능 측정기를 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았는데요. 다행히 문제되는 곳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안전한 나라입니다. 네, 어쨌거나 저쨌거나 네, 오늘의 실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허팝이 직접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그 사고 난 그 현장까지는 못 들어가겠지만 그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방사능 수치도 확인해보고 여기저기 어떻게 이제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허팝은 그럼 안전하게 조심해서 일본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